오늘은 15쪽에 있는 일락점을 같이 보시죠. 일자도 이게 편안할 일자로 쓰이긴 하지만 대개 보면은 일자가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쓰입니다. 이거는 우리 대표적인 말이 무사 안일주의할 때 일자예요. 낙자는 즐길 낙자예요. 한번 보시죠. 개, 문, 표사, 유피하고 인사유명이라. 우리는 흔히 호사유피라고 알고 있는데 표사유피라고 하네요. 대개 표범이 죽고 나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이 죽고 나면 이름을 남긴다라는 말을 들었다. 표범 가죽이 얼마나 좋겠어요? 부유지우는 풍흥조모라가 표풍과지이 불견종적이라. 부유라는 것은 하루살이지요. 부유지우라는 것은 그러니까 하루살이의 날개짓은 풍흥조모라가 아침 저녁으로 흥흥거리고 날아다니다가 표풍과지이 불견종적이라. 여기 표풍은 사실은 사나운 바람, 태풍 같은 바람, 그런 바람이지만 찬바람이지, 그죠? 하루살이가 찬바람을 딱 지나고 나면, 즉 겨울이 한번 지나고 나면 불견종적이라. 종적을 볼 수가 없다 이거죠. 그렇죠? 여름에 많이 날아다니는 부유한 그런 것들이 가을철, 겨울철 지나가면 온데간데 없다 이거죠. 야, 하루살이는 하루밖에 못 살아. 바람이 불어서 그런 소리는 아니라 하루살이는 수명이 하루. 그 다음에는 한번 또 땅을.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거는 여기 부유지우라는 거는 하루살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은 짧은 순간 왔다가 가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죠? 시로, 이러므로 치사인인은 석일지단하고 상연지매하야 상공위합지 불급하고 물세의 명칭 불유하야 장여초목무이라. 이래서 치사인인, 뜻이 있는 선비, 즉 뜻을 둔 선비와 인인, 어진 사람이죠? 어진 사람, 훌륭한 사람들은 석일지단하고 일은 해일자예요. 해가 짧은 것을 애석해하고 상연지매하야 연도 이게 나이예요. 해, 한 해가 빨리 가는 것을 아파해서 항상 위학지 불구, 공부를 한 것이 그 어느 경지에 미치지 못할까봐 걱정을 하고, 학여 불급 유공실지라는 말이 노로에 있지요. 공부할 때는 따라잡지 못하는 듯이 여겨서 부지런히 하고, 또 그러면서도 배운 것을 잊어먹지 않나 걱정하라 그런 말이 있어요. 거기서 위학지 불급 그렇게 해석을 할게요. 몰세이 명칭 불유하야. 몰세는 세상에 나라는 존재가 사라지고 난 뒤에, 그죠? 몰자는 이게 물건을 물 위에 띄어놨는데 물속으로 쏙 들어가서 안 보이는 게 몰자잖아요? 그게 죽을 몰자라고 하지만 그렇게 이해하면 훨씬 쉽지요. 내가 이 세상이라는 무대에서 사라지고 난 뒤에. 명칭 불유. 나를 칭찬하는 그 이름들이, 나를 불렀던 그 이름들이 흐르지 않아서, 세상에 전해지지 않아서, 장녀 초목무이라, 장차 저 풀과 나무가 잘 자라다가 겨울이 지나면 잎이 다지고 싹 사라져 없어지는 것과 다름이 없을까봐 늘상 두려워한다. 이거죠. 공짜가 거기까지 걸리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아까 말한 치사인인의 예를 들은 거예요. 글을 이렇게 쓴 거예요. 소위 대우유 초능지석하고, 우인금은, 여기 대우는 우인금을 말해요. 우인금은 유 초능지석, 그 천자문에 초능시경이라는 말이 있지요. 그 말이 여기예요. 초능, 촌각을 다투는, 여기 음자는 광음이에요. 빛날 광자, 그늘음자. 광음은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촌각을 다투는 그런 시각을
애석히 하고 아까워했고 희공유 대단지로 하며 희공은 주공을 희공이라고 하는데 그 주나라가 희씨예요. 그래서 희공이라고 그래요. 주공이 대단 아침을 기다리는 수고로움을 뒀으며 주공은 이게 세상에 법도를 만들고 하려고 빨리 날이 샜으면 해서 새벽같이 일어나서 아침 되기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빨리빨리 세상을 하고 싶어서 할 일이 너무 많으니까. 사마 피형의 저사 부루하고 여러분 잘 아시지요? 사마 피형이라는 것은 사기 사마천이지요. 사마천은 그 극형이지요. 사실 남자로서의 가장 극형인 거지요. 극형을 입으면서도 저사부루 그 사기라는 글을 지으면서도 걱정하지 않았고 그 역시 사기라는 책을 끝까지 내가 완수해야 된다는 그 임무만을 생각했지 그 남자 구실을 못하는 그런 형벌, 궁형을 당했는데 그런 걸 가지고 걱정하지 않았다 이거죠. 내 몸은 한번 가면 그만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당신이 해야 될 일은 분명히 해야 된다는 그 마음을 가졌다는 거죠. 하후 유계의 강서 불철하나니 하후라는 사람은 유계라는 거는 이 극할유 이 유자는 글자가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감옥처럼 가려져 있지요. 그리고 가운데 경계선이 있고 그 안에 실로 이렇게 매는 거니까 감옥에 갇힌 거예요. 감옥에 갇혀서 끈으로 묶여 있는데도 강서불철 여기 서자는 서경이에요. 서경 강의하기를 그치지 않았으니 이게 이제 옥중상서라는 고사가 있어요. 옥 안에서 서경을 읽었대요. 지난번에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어요. 감옥에 갇혔는데 그 속에서도 세상의 정치의 옳고 그름을 올곧게 알고 전하려고 서경에 있는 요순 그런 분들의 글을 읽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강서불철이에요. 이 네 분 예를 들었나요? 그 다음에 우인금, 주공, 그 다음에 사마천, 그 다음에 여기 하후, 이 네 분들은 위에서 말한 지사인이라는 거지요. 개, 상, 외, 천명하고 하, 명, 기, 도라. 융고에 불교 기의하고 궁에게 불타 기소하니 개 공략 태산하고 명평 1월이라 비 고지 성인 현사의 기 제의 철인 원의로되 이역 미상 감 유일이 자락야라 대개 이분들의 마음속에는 위로는 천명을 두려워하고 아래로는 자신의 도를 밝히려고 했다 이거죠. 융고라는 것은 높은 자리지, 그죠? 위임금이라든지 주공 같은 자리, 그죠? 융고, 아주 융숭한 높은 자리에 있을 때도 불교기 그 뜻을 교만하게 갖지 않았고 궁액은 거기 사마천하고 하후지요. 한 분은 궁형을 당했고 한 분은 감옥에 갇혔어요. 이게 궁액이지요. 궁액에 처해 있을 때도 불타 기소하니 그 평소의 생각을 놓지 않았으니 떨어뜨리지 않았으니 개 공략 태산하고 그분들의 공적은 태산과 같고 명병 이론이라 그 일컬어지는 그 이름들은 저 해와 달과 같이 아울러 빛난다 이거지. 피 고지 성인 현사의 기제의 철인이 원의로되 그러니 저 옛날 성인과 성인은 우임금하고 주공을 성인으로 보지요. 그 다음에 현사는 거기 말한 사마천하고 하후 같은 분이에요. 현사의 기제가 그 재주와 예능이 절인 원의로 돼. 이 절자는 우리 절세미인 이런 말 있지요.
절세라는 말이 뭡니까? 세상이 여기라면 여기서 아득히 떨어져 있는 높은 경지, 이게 절세예요. 여기도 절인원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보다 월등히 뛰어남이 멀다 이거죠. 그랬지만 이역 미상 감 유일히 자라게 하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일찍이 감히 감자를 쓴 거예요. 감히 유일 편안하게 노는 것으로서 자락 스스로 즐겁게 여기지 않았다 이거죠. 여절피 세지 매자는 상 이우 위락이 불자지하야 당기 소년지시에 시위 장구하고 황락 종신하야 광일 국년에 학업 미문하고 지기 기노하얀 회기 무성하나니. 그까지만 먼저 볼까요? 여 절비 세지매자 나여자지요. 내가 절자는 이게 겸사로 쓴 말이지만 내가 몰래 세상 사람들이 그 어둡고 어두운 사람들은 항상 이우이라기래요. 이 맹자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일조지 환이라는 말이 있고 평생지 우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평생토록 걱정해야 될 일이 있고 하루아침 지나면 사라져버릴 그 근심, 걱정. 근데 우리 일반적으로는 금방 지나가 버리는 그 걱정 가지고 평생 걱정거리처럼 걱정을 하고 있단 말이죠. 여기 그런 의미로 맥락을 찾아서 이해해 주세요. 상 이후 위락이 항상 평생토록 걱정해야 될 그 근심을자 그것으로 즐거움을 삼으면서도 불자지 스스로 알아차리지 못한다 이거죠. 평생지우라는 게 뭔가요? 이거지요. 성인도 똑같은 사람이고 여기 말한 우임금이나 주공이나 그 사마천이나 이런 분들도 다 똑같은 한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길래 모든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그런 위인이 돼서 그분들이 돌아가시고 나서도 세상이 변하고서도 이분들이 다 중국 저 멀리 계신 분들인데 지금 이 자리에서도 우리가 이분들의 글을 읽고 있잖아요. 나는 어떠냐 이거죠. 나도 똑같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나도 밥 먹고 사는데 그냥 밥만 먹고 그냥 사라져서 아무 흔적도 없는 사람이 되느냐. 그게 평생 걱정해야 될 거 아니냐는 거죠. 그런가 하면은 어제는 짜장면을 먹었는데 오늘은 짬뽕을 먹어야 되나? 그거 걱정하고 있단 말이죠. 야, 어떤 집에는 부진탕을 잘한다는데 어떤 집은 뭘 잘한다는데 거기 가서 먹자? 찾아가자? 그러면서 자칭 식도락가라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근데 어제 그저께쯤 먹은 것도 뭘 먹었는지 기억이 별로 안 나잖아요. 솔직히 다 없어져 버리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걱정하면서 그걸 가지고 즐거움이라고 한단 말이지. 그거 하고 정말 내가 세상에 왔다가 가고 난 뒤에도 그 사람이 참 이 사회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우리 후손을 위해서 이런 얘기로 내 마음을 일깨워주고 나한테 진짜 주먹을 불끈쥐고 뭔가 해보겠다는 그런 마음을 심어주신 분이야. 그렇게 심어주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지 않냐 이거예요. 여기서도 아까 말한 군자 소비는 세속 소수예요. 그죠? 군자가 중요히 여기는 바는 이거예요. 평생지위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거를 바보로 여긴단 말이죠. 그래서 당기 소년지시에 그 젊고 젊었을 때에는 시위 장구하고 무엇을 믿냐면 장구한 세월을 믿어요. 난 앞으로 창창해. 이거를 믿고서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이걸 한단 말이죠. 그래서 황락 종신하야 이 종신토록 황락을 즐겨요. 황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정밀할 정자의 반대고 낙자는 사실은 열심히 공부한다는 그런 의미. 즉 정밀하게 공부하고 정밀하게 뭔가를 다듬어가는 그 반대를 황락이라고 해석을 하자고요. 종신토록
그렇게 거친 놀이만 가지고 놀아서 광일 국년에 광자도 빌광자니까 헛디 보내는 거지요. 저 해가 떠 있는 낮을 헛디 보내고 그 날이 연결되고 연결되어서 한 해가 다 가도록 학업 미문하고 학업이 문자는 이게 소문날 문자예요. 그분 학문을 닦아서 훌륭한 사람이 됐다더라 하는 그런 소문 그런 것들도 남기지 못하고 지기 긴화얀 그렇게 놀다가 이미 늙음하게 이르러서는 회기 무성하나니 아 내가 이룬 게 아무것도 없구나 라고 뉘우친다 이거죠. 뉘우치나니 사실은 그 위에 절비 할 때 빗자를 곧까지만 묶어서 해석을 하면 그 뉘우치는 것을 비 참 슬프게 생각하나니 비여 분사 이별에 풀물 기미이 욕공이 휘지라도 역만이로다. 비여 분사 이별에 풀물 기미이 욕공이 휘지라도 역만이로다. 비유해 보자면 분사 이별 도망가는 뱀이 구멍으로 들어가면서 사람이라든지 뭐 적을 만나서 천적을 만나서 뱀이 뱀 구멍으로 막 들어가면서도 불물기미 그 꼬리를 다 감추지 못한 채 욕공이 휘지 그 꼬리를 잡아당기려고 하면서 이게 돌리려고 해도 역만이다 그때는 이미 늦어버렸다 이거죠. 이게 뱀이 구멍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이 들어가는 거를 비늘이 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들어가는 걸 사람이 돌리려고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뱀이 구멍으로 들어간다는 건 사람이 죽음으로 향해서 간다는 거예요. 죽음이 점점 다가오면서 다가오는 것을 안타까워갖고 잡아당기려고 해도 빠지질 않는다는 거죠. 그때는 이미 늦었다 이거예요. 여생 이 이게 스물 입자지요. 여생 이 입 여제연에 학상 미정이 태여고로다. 내가 태어난 지 이미 20여 해가 지났거늘. 이게 지금 굉장히 20살 조금 더 지나서 글을 쓴 거를 지금 우리가 쩔쩔매 읽는 거예요. 학상 미정이 태여고로다. 공부는 학문은 여전히 정밀해지지 못했는데도 태여고로다. 게으른 것은 옛고자 옛과 똑같도다. 지금 내가 한참 분발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도 이렇게 지금 미적거리고 있다 이거예요. 헌옥이 월족하고 토룡이 기졸하여 상도 부수명 미립하고 장도 미전하여 중야 염지라가 열장 난회로다. 헌옥이 월족하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 화씨지벽을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지요. 그 화씨지벽, 그 보배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발이 잘리고 다리가 잘리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옥을 들이면서 발이 잘렸고 도룡이 기졸. 이 도자는 용을 잡는 재주예요. 도룡이라는 것은 용을 잡는 재주를 가지려고 해도 기졸, 그 기술이 졸렬해서. 이건 뭐예요? 지금, 이거 헌옥이 월족이라는 말은 IQ가 높고 재주가 뛰어나서 남들은 보지 못하는 그 진귀한 옥을 발견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세상에 밝히려고 하다 보니까 발이 잘리는 형벌을 당했다요. 그렇죠? 또 하나는 그 용을 잡는 재주를 가진 사람도 있는데 자기는 그 사람과 비교할 때 자기는 기술이 졸렬하다. 이 말은 뭐예요? 내 자신이 지금 머리도 뛰어나지도 않고 기술도 뛰어나지 않아서 상, 도, 부, 수명, 미립하고 항상 수명, 미립 그 명예를 닦고자 하나 미립 아직 세우지 못했고
장도 삐져나야 그 장도라는 것은 먼 계획, 웅대한 계획 이렇게 볼 수 있죠. 웅장한 계획을 펼치고자 하지만 아직 펼치지 못한 것을 도 항상 애석하게 여겨서 중야 영재라가 중야는 한밤중에 그 생각이 들어서 들기만 하면 열장 난이로다. 창자가 뜨거워지고 희포가 막 생각이 막 부글부글 끓는다. 부요행이 간명자는 주초지제야오 하구이 등사자는 성덕지 군자야니 방금 성조 갈현 미치하사 소간이라고 읽어요. 소간 여정하사 군현이 양편 비보하고 격앙 청운하야 위사제 고위 탄관 분류하고 월립 왕조하야 사 도창 조사하고 택류 인물하야 명소 죽백하니 부력 장제야. 두 가지 잘라볼게요. 부 요행이 간명자는 무릇 저 요행을 가지고서 간자는 구할 간자예요. 명예를 구하려고 하는 그 작자들은 투초지제예요. 투초라는 것은 종재기만한 그런 제주라는 얘기지요. 하찮은 제주들이고 하구이 등사자는 성덕지 군자야라. 천자문에 하구 등사라는 말이 있어요. 학문이 넉넉해지고 나서 벼슬길에 오르는 사람들은 성덕덕을 완성한 군자들이니 이게 세상을 돌아보면 요 종류가 딱 나타나지요. 어떻게 재주가 좋아가지고 그냥 바로바로 가는 사람도 있고 정말 이렇게 학덕을 갖춰서 벼슬길에 간 사람도 있다 이거죠. 방금 성조 바야흐로 오늘날 성조는 그 조정은 가련 미치하사 그 현명한 사람들을 다 해가지고 치세로 만들어서 소간 여정하사 사실은 이런 말들은 그 당시에 글을 잘못 쓰면은 바로 형벌이 내리지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이 혼란해도 글을 써서 공표할 때는 이런 말로 조금 꾸미는 거지요. 그렇게 이해하세요. 그때라 해서 뭐 치세가 다 된 건 아닐 수 있잖아요. 여기는 조금 이제 더 붙인 거예요. 살을 소간 소간이라는 것은 소자는 밤소자고 간자는 아침에 해가 떠서 있는 낮 시간을 말해요. 소간이라는 것은 밤낮으로 그런 뜻이에요. 밤낮으로 여정하사 아주 힘쓰고 청밀하게 나라를 다스려서 임금 덕을 이렇게 띄운 거지요. 훈연 양편 비보하고 그 무수히 많은 현인들이 양편 비보 채찍을 들면서 날아갈 듯이 이렇게 나라를 잘 다스려가고 격앙 청운하야 청운의 뜻을 품은 사람들을 격앙시켜서 열심히 공부하면 저렇게 잘 되겠지라고 격앙을 시켜서 이사제 그 선비라고 하는 사람들이 고위 탄관 분류하고 참으로 탄관이라는 말은 어디서 나왔지요? 그 구론이 필탄관이라는 말 나왔었지요? 어부사에. 탄관이라는 것은 옷에 먼지를 털고 벼슬길에 나가는 거잖아. 예, 갓에 있는 먼지를 털고 분류하야 분발해서 힘쓰는 것이 마땅하고 원리 왕조하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왕조의 서기를 원해서 사 도창 조사하고 조사는 조정이에요. 조정의 도를 드러내도록끔 해서 드러내도록끔 하고 택류 인물하야 혜택이 인물에까지 미쳐서 명소 죽백하니 명은 이름이죠. 그 사람 이름이 죽백. 대나무와 이 포백에 그 밝혀진다는 건 뭐예요? 이게 그 후대까지 이름이 전해진다는 뜻이겠지요. 전해지니 부력 장제야. 또한 아주 엄청난 것이 아니겠느냐. 이거는 이제 그 요행으로 벼슬 사이 하는 사람들은 하자는 하자할 것도 없고 따질 것도 없지만
성덕군자는 이러이러한 세상에 이름을 드날리는 것이 드날리겠다는 뜻이 얼마나 근사한 거겠느냐. 게으름 떨치고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을 쓴 거라고 보세요. 기가 우유 완쾌하야 재미불현이라고 했어요. 재미불현하고 점이어 봉우지하이 감위 치세지 열장부야 여하. 그러니 어찌 가 우유 완개. 이 개자는 허비할 개자고요. 완자는 그냥 논다는 뜻이지요. 우유라는 것은 넉넉히 논다니까 흔천둥지 먹고 마시고 시간을 허비해서 재미불연하고 그 본인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체질을 세상에 드러내지 못하고 못한 채 점이여 봉우지하이. 점이여 봉호라는 것은 봉호가 쑥봉자 쑥호자니까 옛날에 집을 지을 때 초가집들은 거의 쑥 같은 걸 잘라다가 이렇게 추녀를 낮게 해서 지은 것이 봉호예요. 그러니까 뜻을 크게 먹고 청운의 뜻을 품고 열심히 노력해서 세상을 위해서 나서면 그런 자리가 주어지는데 여기처럼 그냥 공부해둘 시간에 공부하라고 흔천둥지 먹고 놀고 놀다 보면 자기 체질이 어딘지도 모른 채 처미여 봉우지하이 저 낮고 낮은 그 초가집에 응? 눈썹을 낮춘다는 건 뭐예요? 거기에 기어 드나들면서 감히 치세리 열장 뭐 치세가 됐는데도 졸렬한 장부가 되는 것을 달게 여길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분발해서 한번 해볼 것이지. 이일미락자는 비인지복이요 낙미극이 우필생지리니 선유 유원호대 천일지락이 부족이 적일지우라하니 미제 어느여. 이일미락자는 이 일자는 아니랄 일자예요. 쉽게 노는 거예요. 일로서 낙 즐거움을 삼는 사람들은 인지복 사람의 복이 아니고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걸로 즐거움을 삼는 것은 사람의 복이 아니고 낙미극이 우필생지리니 그 즐거워하는 것이 극에 달하기도 전에 근심 걱정거리가 반드시 생겨나게 되나니 선유유언호대 선배들이 말씀하시기를 천일지라기 천일 동안 즐겁게 노는 것이 부족이 적일지우로 하루의 걱정거리를 대적할 수 없다라고 했으니 미제라 어느여 참 훌륭하기도 하구나 말씀이시여. 만물지생은 사진 일장이연을 철인 부르와야 영세 전방이라. 만물이 생겨나는 것은 시라고 읽어요. 시진 일장 한바탕 사라지고 말거늘 성인 부르와사 즉 모든 생명체들은 한번 없어지면 그만이거늘 그 말이에요. 철인 부르하야 철인들은 썩지 않아서 철인은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그죠? 훌륭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썩지 않아서 영세 전방이라. 세상에 영원토록 이 방자는 우리 방명록 할 때 방자지요. 그래서 유방백세라는 말이 있어요. 그죠? 그 사람 훌륭한 일을 해서 훌륭한 업적을 남기면 그 이름이 백세가 되도록 사라지지 않는다는 말이 있어요. 영세 전방이라. 세상에 영원토록 그 꽃다운 이름이 전해질 것이다. 집하 부학하고 백년 이진하나니 성장 불력이면 부초 구민하리라. 지파 부학하고 저 파도로 달리고 그 골짜기를 파도를 달려서 골짜기까지 다다르고 백년 이진 그 아무리 그 뭐야 지파 부학 아 달리는 파도도 골짜기에까지 다다르고 그러면 바다에서 넘실넘실 달아오는 물결이 거기에 달하면 그치고 이렇게 이해를 하자고요. 백년 이진 하나니 사람이 주어진 생명력이 100년이라고 할 때
백년도 쉽게 다 없어지나니. 성장불력이면 성년기 때, 장년기 때 힘쓰지 않는다면 부초구민하리라. 저 썩어가는 저 풀과 함께 사라지고 말 것이다. 그러니 어찌 이렇게 일락으로 살아갈 수 있겠느냐.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어요. 무척 어렵기도 하지만 의미도 좋고 글이 참 좋네요. 제가 한번 읽고 갈게요. 일락전입니다. 계문표사육피하고 인사유명이라 부유지오는 흥흥조모라가 표풍과지 불견중적이라 시로지사인이는 석일지단하고 상연지매하얌 상공비학지 불급하고 불세이명칭불류하얌 장려초몽부이라 소이대위유초음지석하고 희공유대단지로하며 사마피형의 처사부루하고 하후유계의 강서불철하나님 개상외천명하고 하명기두라 융고의 불교기의하고 궁예계 불타기소허니 개공약태산하고 명병이버리람 피코지 성인현살 기체의 절이니 머느이루되 이역미상감 유일이 자라갸람 여철비세지매자는 상이우위락이 불자지야하야 당기 소년지시에 시비장구하고 황낙종신나야 강일구훈년에 학업미문하고 지기기노하얀 회기무성하나니 비어분사이별이 불몰기미의 역공이 회지라도 역난의로다 여생이벼지운을 학상비정이 태여구루다 헌옥이 월쪽하고 도령이 기졸하야 상도 부수명미리퍼구 장도 비전하얌 중야염지라가 열장단회로다 부요행이 간명자는 두초지제야오늘 하구이 등사자는 성덕지 군자야님 방금 성조의 갈현미치하사 소간여정하삼 군현이 양편비보허구 격안청문하야 위사지 고의 탄관불려허구 원리방주하야 사토창사 초사하고 행류인물하야 명소주백하니 불역창제암 기가우유완계하야 재미불현하고 저미야 봉호지하임 감위치세지 열창부야여암 일비락자는 비인지 보기요
낙미극이 우필생지리님 선유유원 후대 천일지락이 부족이 적일일지우라니 미제라 어느여암 만물지생은 시진일장이연의 철인불후하야 영세전당이람 집파부하터고 백년이진하나니 성장불력이면 부처구민하